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단어명이 이겁니다. 걔 우리 집에 와봤어. 여러분 얘는요. 뭐뭐 해봤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앞에다가 나의 경험, 이전에 해봤던 경험적인 동사를 넣어서 이 동사를 해본 적 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성조표기가 없네요. 경성. 어떻게 읽죠, 우리? 네, 가볍게 점찍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꾸어. 꾸어. 걔, 우리 집에 와봤어. 첫 번째 동사는요, 오다라고 하는 lie. 자, 근데 어디에? 우리 집에, 그죠? 이제 목적어 우리 집이라고 하는 我家 넣어볼 거예요. 그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 가볼게요. 他来过我家. 他来过我家. 나는 그녀를 오늘 마주친 적이 없어요. 마주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펑 발음이에요. 펑지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입술 깨무시는 발음 아니고요, 입술끼리만 닿는 발음이에요, 그죠? 펑지엔. 자, 펑 발음만 주의해 주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마주친 적이 없어. 누구를? 그녀를. 가볼게요. 我今天没碰见过她. 我今天没碰见过他。 너는 시도해봤어?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도하다. 그래서 sure. 자, 그러면은 너는 시도해본 적 있어? 시도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볼까요? 你试过吗? 你试过吗？걔 우리 집에 와봤어. 他来过我家。他来过我家。他来过我家。나 오늘 걔 마주친 적이 없네. 我今天没碰见过他。 너 시도해 봤어? 你试过吗？你试过吗？你试过吗？ 你试过吗？ 还没有。 你试过吗？还没有。你试过吗？还没有。来。
是他来过我家我今天没碰见过他你试过吗네여러분오늘수업은여기까지할게요다음시간에만나요再见